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7대 그룹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아까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현대차 좋게 보고 있죠. 저는 뭐 네. 현대차뿐이 아니라 이제 증시 자체가 좀 바닥을 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리포트 방금 뉴스를 보신다라면 일단은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룹사별로.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미국 금리의 우려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했을 때 이제 1차 저점을 찍고 그래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이제 올라온 종목군들, 업종을 보신다라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소비주들, 그리고 2차 배터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관련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같이 좀 소재, 뭐 셀, 뭐 부품주들이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와주면서 시장을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4월은 어떻게 보면 4월 중순부터는 혹은 4월 초부터는 횡보기였죠. 뭐 이렇다 할 방향성 없는 모습들.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고, 혹은 약간 투기적 세력,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정말 인수위에서 어떤 말 한마디 하면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르고, 또 뭐, 또 러우 전쟁 장기화되다 보니까 러우 전쟁 관련해서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뭐 비료주라든지 이런 게또 급등하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또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미세한 테마 위주로만 움직였어. 이게 예전에는 맞습니다. 테마가,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쫙 퍼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4월 달에는 정말 그 하나의 섹터의 테마만 몇몇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 3주, 2주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뭐 매일 조정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조정 나와서 1000포인트 가겠어요? 미국이 뭐 힘들다고 하지만 나스닥이 지금 12,000인데 조정이 나오면서 만뭐한 5000포인트 갈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지켜준 자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5월 달 중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하고 외국 증시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반이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6월 달까지 한달 정도, 6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는 좀 안정적인,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좀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면 5월 달은 의외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5월의 반등은.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쁘지 않았었고, 뭐그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다고 해도 대형주 실적 본다라면 약간 저평가 인식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빠질 때 크게 빠져요. 근데 코스피는 버텨주려고 하다가 무너지거든요. 오늘도 거의 보합권까지 갔다가 지금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형주 장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점이 제 중소형 중에서 이제 대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미 전환은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 계시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 선방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선방한다고 말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섹터를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라고 해도 많아요. 예, 많고 사실 걱정인 게 앞서 저희가 카카오도 짚어보기는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 관련이라고 그렇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는 어느 대형주입니까? 저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 섹터 일단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그룹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동차 섹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물류비,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가 1분기 실적을 확인시켜주면서 믿음을 준게 뭐냐면 가격 결정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든다고 쳐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회사 걸 산다든가 혹은 뭐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격 결정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가격을 못 올리고 그냥 적자로 그냥 계속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정가가 것이죠. 정가가 안 되는 정가가 거죠, 안 되죠. 예. 근데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내 걸 살 수밖에 없어라는 자신감.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휘발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뭐야? 300달러 간다고 치죠. 예. 그렇다고 휘발유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진다고 해서 리터당 예. 5,000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에선 시대에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그런 것을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일단은 1분기 제품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변함은 없었다. 물론 이제 그 제품 가격 인상한 것이 지금 인도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에 인도될 차량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예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품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 뭐 우리나라가 얼마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럽 판매 전기차 비중 예, 점유율이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높아졌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그런 성장 모멘텀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오히려 그 불확실성한 시황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 이 회사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작년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다 올라왔고요.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도 좀 올라오려 하고 있고 부품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L 같은 거 말씀드린다라면 예. 물론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3월달 바닥을 찍고 나서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면 거의 26%, 오늘 장중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예. 이것도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아, SL 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안에 또 나오는 신차들 네. 라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 안에 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냐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네.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렇게 좀 자동차 흐름들을 짚어봤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종목도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일단 현대차를 먼저 좀 꼽았습니다. 뭐 예. 사실은 기아를 최근에 다들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좀 많이 오른 감은 없지 않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슈팅이 더 나왔죠, 그쵸? 사실 기아가. 네, 수급도 엄청나게 기아에 그 집중되면서 예. 주가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는데 현대차도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 보신다라면 뭐 외국인들 꾸준하게 기아만큼은 아니지만 매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은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아는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한 몸에 얻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기대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전보단 못하지만 세단이 뭐 국민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신차가 이제 출시를 곧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요. 예. 또 뭐 제네시스 안정적으로 해외 판매 특히 북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저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도 전기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아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것 뿐이지 뭐 현대야 기아가 만든 전기차가 다르겠습니까? 플랫폼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성장 모멘텀. 최근에 미국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대규모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를 본다라면 기아하고 봤을 때 덜 올라왔다는 부분들. 물론 약간 기아보다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덜 올라왔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그룹이라는 거 본다면 현대차도 네. 충분히 올라갔을 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열어놓고 현재가부터 한 17만 7천 원, 17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뭐 어제와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대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18만 50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 20만 원까지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